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이 사랑의 분포함으로 가는 아이들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매니아분들이 잘 길러놓고요. 달궈놓은 아이들입니다. 예, 분도 아주 엄청 고급진 분에 들어있고요. 코너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주 착한 가격에 코너 아이들 예, 품어보시고요. 국민이도 있습니다. 예, 끝까지 확인하시고 이쁜 아가들 한번 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육이 사랑은 인천 남동구 수인로 3722번 길에 위치하고 있고요. 2만원 이상은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요 아이들을 한번 또 소개를 해볼게요. 요 아이들은 다 매니아분이 잘 길러놓은 아이들입니다. 네, 매니아분이 잘 달궈놓은 아이들 아주 착한 가격에 분포함으로 나왔습니다. 네. 착한 가격에 분포함으로 아주 화분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해드리니까요. 예, 품어보시고요. 14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14세트입니다. 예, 찜이 늦으시면 없습니다.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 착하게 이렇게 분포함으로 드립니다. 예, 1번부터 볼게요. 네, 이 아이가 1번인데요. 화분값도 안 되는 가격에 5만원 해드립니다. 네, 요런 화분에 들어있는데 요 화분이 엄청 고급져 보입니다. 예, 요렇게 폴로라라는 아이입니다. 폴로라. 예, 폴로라라는 아이가 이렇게 블루 드래곤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긴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예. 또 아이시 그린도 이렇게 달달 묵은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얼굴 3두로 되어 있고요. 완전 따글따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잘 굳어진 아이고요. 네, 화분은 이런, 이렇게 사각진, 예, 이런 화분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아이시 그린 하나 들어갔고요. 여기도 후레뉴입니다. 인기가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후레뉴 금이 들어가 있어요. 네, 후레뉴 금도 이런 거 하나 하려면요. 2만원 넘어가는 가격이죠. 2만원 넘습니다. 이런 아이 데려가시려면. 네, 이렇게, 얼굴이 또 분지까지 하고 있고요. 네, 금이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금입니다. 후레뉴 금. 네, 자연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적심자료 안 보이는 자연입니다. 화분은 이런 화분에 들어있고, 이렇게 해서 3개가 한 세트고요. 가격 5만원 해줍니다. 네, 1번이었고요. 2번 볼게요. 네, 2번 아이는 요렇게 화분, 요런 화분에 들어있는, 예, 요런 화분에 들어있고, 요런 아이인데, 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은 안 적혀 있고요. 요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고, 네, 또 여기 흑장미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흑장미. 네, 까망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화분은 이런 화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일렉트라라고 합니다. 일렉트라. 약간은 샬루랑 그런 과인 것 같은데요. 이름은 일렉트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샬루처럼 생겼죠. 엄청 달달 무겁고요. 층수도 높고 아주 이쁘게 생겼죠. 화분은 이렇게 흑사랑 화분입니다. 흑사랑. 네, 흑사랑 화분에 화분값도 이런 화분은 비싸죠. 네, 흑사랑 화분에 들어있는 일렉트라라는 아이가 하나 들었는데 일렉트라가 샬루네요. 샬루. 샬루같이 보이던데 일렉트라는 줄 알고 써있는 길을 뒤에다 붙였네요. 샬루. 맞아. 샬루입니다. 이렇게 이쁜 샬루가 달달 묵은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고 또 여기도 후레뉴 금인 것 같아요. 후레뉴. 네, 후레뉴가 들어가요. 금이네요. 후레뉴 금이라고 써있죠. 네, 이렇게 얼굴이 예, 2두? 예, 지금 현재는 2두로 보입니다. 예, 이런 후레뉴가 들어가 있고, 이런 아이 하나 할래도 2만원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4개가 여기 2번이고요. 예, 분포함으로 갑니다. 5만원에 드립니다. 3번이고요. 3번 아이 또 이렇게 흑사랑 화분입니다. 이 아이도 흑사랑 화분에 먼디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흑사랑 화분에. 흑사랑이라고 써있죠. 이런 화분에 먼디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골드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골드윈. 너무 다글다글 묵었습니다. 네, 골드윈. 오, 이쁜데요. 우와, 후레뉴하고 약간 휴밀리스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네요. 머릿수 엄청 많습니다. 골드윈이 이런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화분도 멋있어요. 고급지고. 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또 뭔지 똑같은 아이가 있네요. 이름이 안 적혀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가 하나, 이런 화분에 들어있고요. 네, 그 다음 이 아이가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손톱을 하고 있는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이름이 안 적혀 있네요. 네, 이런 화분에 들어있고요. 화분도 엄청 고급스러운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개가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4개 한 세트 3번이었고요. 네, 4번 아이입니다. 4번 아이는 이렇게 또 파랑새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파랑새. 예, 양이분에 들어있네요. 파랑새가. 이 양이분 요런 거 하나를 구매를 할래도요. 한 양이라고 써있죠. 2만원 거의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 파랑새 얼굴 3두짜리가 하나 들어가고요. 네, 요 아이가 헬리아 같은데요. 헬리아. 얼굴 두 개로 이렇게 분질을 하고 있는 헬리아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또 큼직한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요 아이 화분도요. 수제 화분이네요. 네, 수제 화분에 이렇게 헬리아가 큼직한 사이즈 하나 들어있고요. 네, 마리아 철아가 또 하나 들어있네요. 여기 마리아 철아가. 네, 또 화분도 이렇게 큼직한 화분에 마리아 철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모닝두가 얼굴 2두짜리 모닝두가 아주 살다 묵은 아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목대도 있습니다. 목대도 화분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화분에, 네, 이런 화분에 들어있고요. 이런 화분에 흙, 흙이라고 써있나요? 이런 뭐라고 써있긴 하는데요. 네, 옥이라고 써있나요? 네, 이런 화분에 들어있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가 4번입니다. 4개 해서 5만원입니다. 네, 5번 아이는 또 당인, 호빗 당인이 하나 들어갔는데요. 여기도 흑사랑 화분입니다. 당인이 엄청 머리수가 아주 분질을 해가지고요. 자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당인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셔라고 합니다. 스파이시. 네, 스파이시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화분은 빨간색 화분에 스파이시 하나 들어갔습니다. 층수가 엄청 촘촘하고요. 색깔도 이쁘게 물이 들었죠. 이런 화분에 들어있고, 네, 스파이시 하나 들어가고, 이 아이는 이름표 없습니다. 이름표 없는 또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화분은 이렇게 생긴 화분입니다. 자구도 하나 달고 있고, 화분은 이렇게 고급진 화분에 들어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 아이도 이름이 없는 아이인데요. 네. 뭘까요? 먼지처럼 보이네요. 아, 있네, 이름이. 자르멜이라고 합니다. 카르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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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르멜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카르멜. 네, 카르멜 하나 들어갔고, 얼굴이 좀 삥 둘러서 자구를 달았습니다. 네, 이런 카르멜까지 해서 4개가 한 세트입니다. 가격은 5만원씩입니다. 화분 포함해서 갑니다. 화분 값도 안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6번입니다. 6번. 네, 6번 아이도 아주 엄청 오목하게 잘 달궈진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름표는 없습니다. 이름표는 여기 선영, 흑사랑 선영이라고 적혀 있고, 네, 흑사랑 화분입니다. 네, 여기 또 그 다음에 아이보리인데요. 오, 아이보리가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어요. 아이보리, 이런 화분에 들어있는 아이보리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또 엄청 잘 달궈진, 엄청 이쁘게 생긴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이름표가 없습니다. 네, 화분도 고급스러운 화분에 들어있고, 네, 그 다음에 파랑새 하나 있습니다. 파랑새, 군생입니다. 얼굴이 총 5두로 보입니다. 파랑새까지. 그리고 화분도 엄청 고급진, 이렇게 살짝 몽환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랑새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가 6번이고요. 7번 볼게요. 네, 요 7번 아이는 5개네요.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 누브라 이런 화분에 들어있는 누브라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아이보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보리가 아주 빙 눌러서 자구를 달고 있는 아이보리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요. 네, 또 여기 샬루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샬루. 네, 샬루가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샬루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드베션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드베션. 이런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네드베션. 살짝 농하면서 아주 고급스러운 화분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후레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후레뉴. 예. 네. 후레뉴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레뉴 금기 있는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레뉴 금까지 7번이었고요. 5개입니다. 7번은 5개네요. 네, 8번 볼게요. 네, 8번도 5개입니다. 네, 이렇게 이름이 안 적혀 있는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너무 이쁘게 생겼죠. 레드 다이아몬드 펄같이 보입니다. 네, 근데 여기 이름이 안 적혀 있고요. 네, 또 여기 멀로 철아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멀로 철아. 네, 철아가 이렇게 아주 뻗어나가는 게 금방 순식간에 클 것 같습니다. 멀로 철아 들어가 있고 파랑새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파랑새. 오, 이쁘죠. 파랑새가 하나 들어가고요. 와, 파랑새인지 이름표 있네요. 볼게요. 라탐처럼도 보이는 것 같고, 콜로라빈이라고 합니다. 콜로라빈. 네, 콜로라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콜로라빈. 네, 이름표가 있습니다. 네, 파랑새인 줄 알았더니 콜로라빈입니다. 네, 이 아이가 또 뭔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네, 오, 멋있죠. 따글따글하고요. 아주 돌덩이처럼 다 단단하게 묵은 아이입니다. 네, 화분은 이런 화분에 들어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또 엄청 고급진 화분에
네, 원종 방울 복랑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원종 방울. 화분도 멋있죠? 오, 너무 귀여워요, 화분이. 원종이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서요. 총 다섯 개입니다. 8번이고요. 9번 볼게요. 네, 9번 아이는 흑장미 같이 보이죠? 흑장미 같이. 예. 네. 뭐라고 써 있습니다. 흑장미라고 써 있습니다. 흑장미. 요런 흑장미 하나 들어가고요. 화분이 엄청 고급스러운 화분이네. 바구니 화분. 독순이라고 써 있네요. 화분에 독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직인이.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마디바. 마디바. 이렇게 큼직한 화분에 마디바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 아이가 이렇게 소인대가 엄청 건강해 보이는 소인대 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화분은 이런 화분입니다. 엄청 고급스러운. 네, 소인대 금이 하나 들어가고요. 네, 여기 또 사치철화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사치철화. 이렇게 큰 화분에 들어있어요. 사치철화. 네, 이렇게 해서 사치철화까지 이렇게 9번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10번. 네, 10번 아이는 요런 또 펄그레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펄그레이. 엄청 달달 묵은 아이입니다. 화분은 이렇게 멋있는 고급스러운 화분에 들어있는 펄그레이 들어가고요. 네, 여기 솜니엄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솜니엄. 여기 고급스러운 것만 들어갔네요. 네, 솜니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화분은 이렇게 노란 화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아이시 그린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아이시 그린도 엄청 달달 묵은 아이가 오래 달궈진 아이입니다. 이렇게. 화분도 고급스러운 이런 화분에 들어있고요. 네, 이런, 네, 아이시 그린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 소인제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인제 금. 오, 이쁘죠? 오, 어쩜 이렇게 건강하게 잘 키웠을까요? 엄청 건강하네요. 소인제 금이. 저는 잘 막 마르던데. 예, 엄청 건강하게 잘 키웠네요. 예, 10번이었고요. 10번은 4개입니다. 네, 11번 볼게요. 네, 11번 아이가 또 이런, 이렇게, 이름표는 없는데요. 이런 철화가 풀린 생얼로만 돼 있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흑사랑 화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야생 콜로라타라고 합니다. 야생 콜로라타. 네, 자구가 옆에 하나 달려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누브라입니다. 누브라. 네, 그 다음에 이름표 없는 아이. 이런 화분에 들어있고요. 네, 그 다음에 피델리오입니다. 살짝 화상 자구는, 자국은 있습니다. 화분은 이런 화분이고요. 네, 피델리오까지 해서 다섯 개입니다. 여기는 다섯 개. 네,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12번. 12번은, 2번도 다섯 개네요. 네, 흑장미 하나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요가 수정철화입니다. 수정철화. 네, 그 다음에 금이 있는 아이입니다. 돌기금인 것 같아요. 돌기금. 금이 하나 있고, 또 이런 창이 하나 있는데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네, 창, 이렇게 화분은 이런 화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동은 철화입니다. 동은 사치 철화인 것 같아요. 오, 너무 멋있어요. 네, 이렇게 큼직한 사치 철화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다섯 개가 12번이고요. 네, 13번 볼게요. 13번도 다섯 개입니다. 네, 이렇게 사치 철화 하나 들어가고요. 화분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또, 멀로 철화입니다. 멀로 철화가 점점 더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큼직한 화분이 모자라고 있어요. 지금 화분 큰 데로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멀로 철화 하나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뭘까요? 네, 야생 마리아 철화입니다. 야생 마리아. 오, 용추림으로 잘 꼬불꼬불 잘 엮여 있습니다. 오, 금기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금기도 있죠. 네, 야생 마리아 철화 하나 들어갔는데요. 화분도 엄청 고급진 이런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네, 이런 화분에 들어있고,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샬롯인 것 같아요. 샬롯. 네, 샬롯이 이런 화분에 들어있고요. 우와, 춘맹금이 하나 있는데요. 춘맹금. 우와, 춘맹금. 너무 멋있는데요. 화분도 토호분 같아요. 토호분. 예, 네, 이런 멋있는 토호분에 춘맹금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멀로철 하나만도 웬만할 것 같고. 오, 너무 좋은데요. 네, 13번이었고요. 14번 볼게요. 네, 14번 아이는 또 여기에는 이렇게 두드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두드리. 네. 요, 파인 노즈가 하나 들어가고, 파인 노즈도 엄청 오래 달달 묵어가지고요. 색깔이 완전, 새빨갑니다. 아주 새빨갛고, 아주 빨가다 못해 까만색이 됐어요. 요런 화분에 들어있고요. 지단분인 것 같아요.
와, 지단이라고 써있죠, 여기. 예, 지단분은 이렇게 써있습니다. 지단분에, 예, 파인 로즈 들어가고, 네, 여기 카에스 피토사, 카에스 피토사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 네, 이 아이는 샬롯인 것 같습니다. 샬롯, 얼굴 4두짜리. 네,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분도 못 써요, 화분도. 네, 그 다음에 여기, 브리트니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화분도 고급진 화분에. 네, 이런 수제분인 것 같아요. 고급진 수제분에. 브리트니. 이렇게 해서 4개가 한 세트고요. 이렇게 해서 4개, 가격은 5만원입니다. 너무 착하죠. 네, 14번까지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너우입니다. 너우. 와, 점점 더 아주 핑크핑크 아주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가을은 가을이네요. 오, 이쁘죠? 너우가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여기도 있죠? 저쪽에도 있습니다. 네, 너우 오늘 특가로 해주신다고 하네요. 요 아이들 오늘 5,000원씩 지난주까지는, 네, 판매를 했던 아이인데요. 오늘은 특가로 4,000원씩 해드린다고 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요런 아이 한 두세 포트만 이렇게 합식해 놓으면요. 예, 완전 중품 이상 되는, 아주 대품 되는 그런 사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 오, 이 진이 너무 이쁘죠? 점점 더 이뻐지고 있고요. 얼굴 수도 많아요. 예, 대부분이 이 얼굴들이요. 다 이렇게 철화가 풀린 것 같습니다. 예, 요 아이는 5두네요, 5두. 5두고요. 목대도 있어요. 목대도 아주 튼실하게 있습니다. 예, 목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목대가. 예, 외목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얼굴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와, 이 아이 밥이 엄청 많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 오늘 4,000원에 품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아이 또 놀리폴리가 지난주에 많이 있었더니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놀리폴리. 아주 백분을 포샤시 올리면서 이렇게 이뻐지고 있는 놀리폴리입니다. 네, 놀리폴리가 오늘은 15,000원에, 네, 15,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도 블루 피콕입니다. 블루 피콕이. 와, 블루 피콕이. 철아. 네, 아주 대품이네요. 대품. 이 아이 오늘 25,000원에 데려가시고요. 네, 피콕이 철아가 물이 들면 너무너무 이쁘죠. 네, 이 아이들 25,000원에 해주고요. 네, 이 아이가 또 블루 엘프 완전 대품, 묵은둥입니다. 목대가 이렇게 좋은, 네, 블루 엘프가 오늘 이 아이들 15,000원에 4개 있습니다. 네, 이 아이가 또, 알비폴로라입니다. 18,000원에 해드리고요. 네, 알비폴로라, 18,000원에 드립니다. 알비폴로라가 이제 한 6개 남아있습니다. 알비폴로라. 목대도 있고요. 네, 목대도 있고, 알비폴로라 요거를? 네? 우와, 알비폴로라 오늘 10,000원에 해드리라고 합니다. 언니, 여기 파키폴리아는? 우와, 파키포리아도 10,000원에 해드립니다. 와, 오늘 특가네요. 네, 오늘 특가입니다. 네, 요즘에 한창 꽃을 이쁘게 보여주고 있는 요 코너 아이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착하게 특가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여기 있는 아이들 대흑점이라는 아이인데요. 몸값이 엄청 거한 아이더라고요.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다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 꽃이 올라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대흑점. 이 아이도 3만원. 여기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다 3만원이니까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찜을 하시고요. 캡처하셔서 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는 대흑점. 와,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반질반질하죠. 요런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질반질 하면서 이렇게 오돌오돌한 무늬가 선명하고, 또렷한 요런 아이들이 몸값이 거하다고 합니다. 요 대흑점, 7만원 이렇게 검색해봤더니요. 거하더라고요. 요 아이 오늘 3만원에 데려가시고요. 네, 요 아이 빠가의 꿈카스입니다. 빠가의, 예, 입술이 이렇게 이쁘게 그리고 있는, 예, 입술을 그리고 있는, 빠가에. 이 아이도 오늘 3만원입니다. 밥이 엄청 많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아이 오늘 3만원에 드리고요. 네, 여기 이름은 다 있어요. 이름이 다 있고요. 이트 버전스. 이 아이도 오늘 3만원에 데려가시고요. 네, 이 아이 대흑점이네요. 이 아이도 대흑점. 네, 대흑점. 이 아이도 3만원. 네, 이 대흑점입니다. 이 아이도 대흑점. 이 아이도 3만원이고요. 너무 괜찮죠? 네, 요 아이는, 다빈치금?
예, 이런 아이도 있고요. 예, 이 아이도 이트 버전스라고 써 있고요. 이 아이도 3만원입니다. 예, 요런 아이들 좀 몸값이 좀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예, 요 아이들도 다 3만원이고요. 요 아이도 3만원입니다. 꽃이 지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죠. 예, 여기 레드 마우가니, 요 아이도 3만원입니다. 지금 사이즈가요. 한 3cm 거의 되는 것 같아요. 볼까요? 네, 사이즈 이 정도 3.5cm? 거의 한 3.3이나 3.2 정도 나옵니다. 보시고요. 네, 이렇게 큰 사이즈가 조금 몸값이 합니다. 네, 이 아이 3만원이고요. 요 빠가야입니다. 요 아이 빠가야. 요 아이도 3만원. 네, 부엉이 트렁 카툰도 3만원. 네, 요 아이도 3만원. 네, 지금 다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 네, 데려가시면 예,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 또 부르게리입니다. 부르게리 엄청 큼직한 사이즈의 부르게리. 네, 사이즈 보시면 이 정도입니다. 거의 4cm가 살짝 넘어가는, 네, 4cm 넘어가는 사이즈입니다. 4cm 넘어가는 엄청 크죠. 네, 4cm가 넘고요. 한 4.5cm 나옵니다. 이 아이 3만원이고요. 네, 부르게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4cm. 예. 요 아이들 저 다 3만원입니다. 요쪽에 있는 아이들이 2만원짜리고요. 이 아이 이쪽에 있는 아이들 볼게요. 네, 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요런 아이. 네, 요런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3만원입니다. 꽃이 이렇게 이쁘게 펴 있습니다. 네, 또 여기도 요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 이름 영어로 싹 써 있는데. 요 아이도 3만원입니다. 네, 아, 2만원.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2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2만원이라고 합니다. 오비, 호르메, 요 아이도 2만원. 네, 여기도 2만원, 요 아이도. 뭐라고 써있는데 다 지워졌네요. 네, 여기 다 이름 있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몸값이 하는 아이들인 것 같죠? 네, 요 아이도 2만원. 네, 요 아이도 2만원이고요. 또 여기 요 아이도 2만원입니다. 오코, 델로. 2만원, 이렇게 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2만원. 오, 꽃이 이렇게 이쁘게 폈습니다. 노란색 꽃이. 네, 요 아이가 2만원. 요 아이가, 오, 머릿수가 이렇게 많고요. 노란색 꽃이 폈습니다. 네, 요 아이도 2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2만원짜리 이렇게 있고, 3만원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비교해보시고 한번 데려가시고요. 꽃이 이렇게 이쁜 꽃이 펴있네요. 요 아이는. 네, 요 아이는 뭔가요? 액티 펌 브라우라고 써 있습니다. 브라우니. 액티 펌 브라우니. 네, 요런 아이도 3만원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3만원입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